늦은 밤 남성 두 명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와 주위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계속 가져와 바구니 한 개를 꽉 채웁니다.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다른 바구니에도 이것저것 주워 담습니다. 10분 동안 여유롭게 쇼핑을 마친 이들은 계산대 앞으로가 결제하는 척하더니 그대로 줄행랑칩니다. 이렇게 매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10대 학생으로 추정하고 절도범을 쫓는 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무인 점포에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3,500여 건이었지만 이듬해 6,000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범행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처벌이 가볍고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면 잡아도 변상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토로합니다. 목을 일일이 다 써야 되고 뭐 서류도 많고 민사소송을 걸으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이게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이 돼서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경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훈방조치든 선도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공적인 제재를. 무인점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무인 매장에서 노상 방뇨입니다. 한 무인 매장의 바닥을 찍은 사진인데요. 알 수 없는 액체가 흥건합니다. 얼핏 물을 한 바가지 쏟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 매장에서 소변을 본 일부 손님들 탓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는 CCTV를 봤는데 새벽에 손님이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소변만 보고 갔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매장에 소변을 보고 간 손님이 7명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선 손님이 소변을 보고 가서 손해본 증거가 있을 때 영업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무인 매장 안에서 애정행각하는 사람, 개 풀어놓고 술래잡기 하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을 다 봤지만 소변이라니 최악이라고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무인 매장 운영하는 게 죄다. CCTV 사진 붙여놓으라고 하고 싶지만 이것도 문제가 된다네요. 요즘 나라에 무개념 역병이 도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옵니다. 결제 단말기를 만져보고 밖으로 나가더니 약 30초 뒤 다시 들어와서는 들고 온 벽돌로 단말기 자물쇠를 연거푸 내리칩니다. 그러다 실수로 손을 찍고는 고개를 숙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뒤이어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와 다시 벽돌로 단말기를 칩니다. 결국 자물쇠가 떨어지지 않자 두 남성은 벽돌을 버려둔 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키오스크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돌려보니까 그게 잡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죠. 가게 밖에서는 벽돌을 집어들거나 망을 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옆 가게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는 이 벽돌을 훔쳐서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단말기를 향해 벽돌을 내리쳤습니다. 돈이나 상품 피해는 없었지만 350만 원짜리 단말기가 일부 부서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에서도 청소년 3명이 쇠 지렛대로 무인 가게 5곳을 털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은 최근 1년 9개월 만에 2배로 불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7건 꼴입니다. 특히 무인 점포 절도 사건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나 어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벌이 이제 경하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 등은 무인 점포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인증 장치와 지능형 CCTV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